듣고서부터 저는 눈에 띄는 게 아이고. 여기 공주님들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미인들 두 분이 딱 계시는데 예. 소개 좀 해주세요. 큰 딸 지금 대학교 4학년 이제 올라가고요. 아 그래요? 여기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고요. 야 아니면 김우리 씨 사실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으면 따님 얘기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젊은 아빠 얘기 많이 나와요. 네. 사실은 그동안 네. 이제 지금 이렇게 컸으니까 그 전부터 활동할 때부터 가족 사이에 대한 게 굉장히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네. 사실 한 번도 오픈한 적이 없는 게 네. 와이프도 그거 내용, 이렇게 가족들을 오픈한 걸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아 했었고 아, 각자 이제 활동을 잘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예, 예. 사실 자기야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저희가 사진을 한번 노출했다가 예. 그게 너무 화제가 돼서 맞아요. 이 프로에서는 예. 이제 진짜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냥 처음으로 예. 공개하게 됐습니다. 가족을 아, 원래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예. 별로 탐탁해 하지 않았었는데. 아, 저는 이렇게 딸 둘이 있는 집 너무 네. 부러워요. 저도요. 네, 네, 저는 아들만 둘이거든요. 아, 아 선생님은 지금 큰아드님이 나이가? 지금 대학교 4학년? 아~ 대학교 4학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저희 아들도 잘생겼는데. 네. 선생님과 하던간에 인사하시고요. 네. 우리 이렇게. 대리석자요? 예, 예. 생년의 자리가 됐네요. 선생님이랑 같은 나이에 지금 따님이 있으신 건데 너무 젊은 아빠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저희는 좀 일찍 났으니까 저희가 와이프랑 네. 동갑인데 이제 45대니까 네. 오빠라고 그러시죠? 밖에 나가면 진짜 안 믿죠? 오해할 때도 있어요. 막 나갔을 때 아빠랑 네. 저랑 너무 나이 차이가 안 나 보이니까 네. 좀 나이 든 남자친구를 만나서 장단점이 좀 있나요? 젊은 아빠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네. 아버지가 나이가 네. 좀 젊으시니까 네. 뭐 친구처럼 네. 지내고 네. 이성관계 얘기도 잘 할 수 있고 예. 단점은요? 단점은 뭐 워낙 잘 아시니까 어디를 놀러 가거나 이런 것도 다 깨고 계시고 또 젊은 친구들이 잘 가는 장소나 기타 등등 뭐, 아빠가 그쵸. 너무 다 알고 계셔서 그러네요. 너 거기 갔지? 그 밥 뭐 갔지? 뭐 어디 갔지? 그 클럽 거기 갔지? 이러면 딱 나오죠. 아, 클럽 동선까지 아빠가 네. 파악을 하고 있는 네. 예. 자 들어오니까 아 일단 네, 22 친구가 낮은 집이 아닌데 네. 지금 보면은 네. 소파도 굉장히 낮고요. 낮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테이블도 예. 굉장히 낮아요. 오. 예.